제 1차 그린 인터뷰로 선발되신 걸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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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해요. 네. 우선 제 소개부터 드리자면 전 지금 성남 외국어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고요. 아시아 청소년들을 위한 환경 보호 단체인 에이션 뉴스 3의 코어리션을 운영하고 있는 장미진이라고 합니다. 와, 대단한 친구군요. 우선 그러니까 평소에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이코제너레이션 웹사이트를 통해서 제 1차 그린 인터뷰 기자단에 지원하게 됐는데 정말 영광스럽게도 선발이 돼서 지금 언니랑 함께 인터뷰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선 저희 단체에 대해서 이코제너레이션에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이코제너레이션은 꿈나무 푸른 교실의 영문 사이트고요. 2006년부터 UN 산하 환경기구인 UNEP과 삼성 엔지니어링이 함께 운영하고 있는 환경교육 사이트예요. 어떤 경로로 꿈나무 푸른 교실의 홍보대사가 되셨는지 궁금해요. 네, 제가 환경 영화를 찍게 됐어요. 가을 이야기라는. 근데 그때까지도 이 꿈나무 푸른 교실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몰랐고요. 그 환경 영화를 찍으면서 이제 이 꿈나무 푸른 교실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리고 뭐 사실 환경 문제는 우리 모두가 다 관심을 가져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함께 꿈나무 푸른 교실과 하게 됐죠. 그러면 환경 문제 중에 특별히 관심이 있거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야가 있나요? 요즘에 사실 뭐 지진도 너무 많이 일어나고 화산 폭발도 일어나고 이런 자연재해가 너무 많아요. 근데 지구 온난화가 정말 심각해진 것 같은 재난 영화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지금은 절실히 몸으로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라디오에서도 매일매일 환경 이제 그린데이라는 이제 조그만한 코너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제 뭐 그런 거 취재를 시민 MC가 해가지고 오면 이제 여러분한테 문자로도 받고 환경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좋은 일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문자로 많이 받고 매일매일 그걸 하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제가 배우는 게 더 많아요. 근데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보내주시는 건 가장 기본적인 건 일회용 좀 줄이는 거. 뭐 젓가락 아니면은 일회용 컵이 가장 많더라고요. 일회용 컵 줄이기.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정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 전기. 전기 네. 같은 것도 늘 전기 코드 다 뽑고 나와요. 그리고 물을 절약해요. 이런 것부터 많은 분들이 이미 환경 이런 일에 참여하고 있구나라는 걸 제가 새삼 되게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갖고 라디오를 통해서도 그렇고 이 꿈풀을 통해서도 그렇고 네. 더 환경에 관심을 갖고 저도 뭐가 있을까. 근데 사람이 참 습관이 무서운 게 엘리베이터 타면은 이거 닫히기 버튼 누르지 네. 말아야지 했는데 타자마자 그냥 무심코 딱 누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부터 실천해야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해요. 평소에 저희 주변에는 환경 보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잖아요. 아까 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베이터 닫힌 버튼을 많이 안 누른다거나. 그래서 환경 보호는 누구나 이렇게 환경 보호해야지 하고 생각은 하지만 정말 실제로 실천하기 정말 힘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어떤 건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모든 분들이 실천하기 쉬운 건 종이컵. 사실 생각 없이 쓰기 가장 쉬운 것 같아요. 종이컵은 사실 얼마 비싸지도 않은 데다가 눈에 쉽게 보이니까 쓰게 되는데 요즘에는 가지고 다니는 그런 컵들이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컵 사용하시는 거. 그리고 운전하시는 분들, 나도 운전을 하지만 운전하시는 분들은 급출발 막 이런 거 안 하는 게 또 좋고요. 자전거 타기가 건강에도 웰빙에도 참 좋은 것 네네. 같아요. 그래서 자전거 이런 거 많이 이용하시면 아마 환경에 확실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꿈나무 푸른 교실 대사나 라디오 DJ 외에 개인적으로 환경 보호를 위해 어떤 일을 하고 계셨는지 지금 하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이것도 뭔가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한 번에 내가 이걸 딱 지켜야지 한다고 그게 한 번에 딱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훈련하는 거죠. 아까도 말했듯이 엘리베이터 안 누르기. 네. 그리고 엘리베이터보다는 걸어서 올라갈 수 있는 곳은 걸어서 올라가기. 그리고 자동차도 운전할 때 정말 급출발, 급제동 이런 거 안 하기. 제가 자전거를 잘 못 타서 사실은 그 환경 영화 찍을 때도 조금 고생했어요. 근데 그렇게 자전거 타는 것도 그렇고 저는 사실은 물을 이렇게 좀 틀어놓고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엄마한테도 맨날 잔소리 듣고 하는데 요즘에는 정말 절실히 느끼거든요. 그래서 물 조금
안 쓰려고 이렇게 잠그고 쓰기 아니면은 받아서 쓰기. 제가 듣기로는 제가 지금 컴퓨션에서 편집 번역 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되게 봉지구적인 일을 많이 하고 계시다 들었어요. 컴퓨션에서 자원 봉사도 하시고 그렇다고 네.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봉지구적인 뭐 아이들을 돕는다거나 환경 보호에 동참하게 되셨는지 그런 계기 같은 걸 들어보고 싶어요. 네. 저는 사실 컴퓨션에는 제가 다른 이제 어떤 극단에서 차이표 선배님을 만나게 돼서 같이 이런 노래하는 네. 이제 봉사가 있는데 같이 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노래하는 걸 좋아해요. 잘은 못해도. 그래서 아, 좋습니다. 하고 함께하게 됐는데 사실 그것도 컴퓨션이 뭔지 모르고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비전 트립이라는 걸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힘든 세계에 저는 그렇게 못 사는 나라가 많은지도 처음 알았고 그렇게 먹을 게 없어서 정말 우리가 보통 먹을 게 없다라는 건 사실 생각하기 쉽지 않은데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아이들 그리고 겨울에 입을 옷이 없어서 얼어 죽는 아이들이 있다라는 걸 거의 처음 정말 몸으로 절실히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 컴패션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그 아이들을 후원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겼고 그래서 함께 하게 됐고요. 뭐 제가 처음부터 커다란 뭐 내가 환경을 위해서 또 아이들을 위해서 이래야지 이런 대단한 포부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누구나 다 마음에 긍휼의 마음은 가지고 있거든요. 남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는 마음들 그런 걸 좀 나도 갖고 있는데 누구든 쉽게 마음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누구든 할 수 있는데 나도 그냥 그런 자리가 있어서 함께하고 동참하는 것뿐이에요. 네. 고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꿈나무 푸른 교실과 이코 제너레이션 전 세계 20개국의 어린이들에게 배우로서 그리고 환경 운동가로서 네. 해주실 말씀이 있다면 뭔지. 요즘 들어서 세계는 하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정말 다른 나라의 자연재해도 그 나라에게만 속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환경을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노력을 한다면 미래는 정말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이들이 자라났을 때는 분명히 지금과는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을 거라고 믿어요. 우리 다 함께 환경을 위해서 노력해 보자고요. 시윤 언니 앞으로 배우로서의 활동 어떤 걸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저는 연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DJ도 너무나 재밌게 하고 있지만 연기자니까 또 연기자의 모습으로 여러분께 제 멋진 연기를 보여드려야겠죠? 안녕하세요. 꿈나무 푸른 교실 홍보대사 박시윤입니다. 꿈나무 푸른 교실 10주년이라고 들었는데요.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많은 분들이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물론 꿈나무 푸른 교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